자, 이제 페이지 389페이지 공유물의 분할이에요. 자, 일단 공유물의 분할은 자유롭습니다. 따라서 공유물을 분할하기 위해서 다른 공유자로부터 동의나 승낙을 받을 필요는 없어요. 다만 불분할 특약, 분할 금지 특약을 하는 것은 가능한데 아무리 길어도 5년을 넘지 못하고요. 제3자에게 대항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등기가 필요한 거죠. 다시 말하면 공유물의 분할은 자유롭지만 당사자 간의 특약으로 분할 금지 특약을 하는 것은 가능한데 아무리 길어도 5년을 넘지 못하고요. 또 그것을 가지고 제3자에 대항하려면 뭘 해야 되는 거죠? 등기를 해야 되는 거죠. 2번, 분할의 방법입니다. 자,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A라는 부동산이 있는데 갑과 을이 공유하고 있고 지분이 각 2분의 1이에요. 근데 갑이 공유물을 분할하고자 해요. 자, 여기서 좀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공유물의 분할은 자유로우니까 갑이 분할하고자 할때 을로부터 동의나 승낙을 받을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면 갑이 을에게 행사하는 공유물 분할 청구권은 승낙을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행사하는 것이니까 법적 성질이 뭐인 거죠? 형성권인 거죠. 그죠? 따라서 갑이 분할하자 그러면 을이 반드시 분할해야 되고요. 분할 못하겠다라고 뭐할 수는 없어요? 거부할 수는 없는 거예요. 다만 분할 방법에 대해서는 어떻게 분할할지 그 방법에 대해서는 반드시 협의를 해야 되는데 협의가 원만히 이루어졌다면 이거 우리가 협의 분할이라고 하는 거죠. 만약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무엇을요? 재판을 통해서 하게 되는데 이게 뭐죠? 재판상 분할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아, 땅으로 할게요. 그죠? 땅, 건물에다. 자,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갑이 을에게 분할하자 그러면 을은 분할 못하겠다 짜샤라고 결정할 수는 없는, 거부할 수는 없는 거죠. 다만, 어떻게 분할할 것인지에 대해서 그 방법은 반드시 뭘 해야 돼요? 협의를 해야 돼요. 갑과 을이 동의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요 땅을 진짜 여기까지는 갑, 여기까지는 을, 요렇게 잘랐다면 요걸 우리가 현물 분할이라고 하는 거죠. 또 아니면, 갑이 소유권을 갖고 을에게 돈으로 배상해 줬어요. 이거 우리가 가격 배상에 의한 분할이라고 해요. 또 아니면 제3자 병에게 팔고 병으로부터 받은 매매 대금을 갑과 을이 나눠 가졌어요. 이거 우리가 대금 분할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협의 분할은 분할 방법은 세 가지가 있는 거죠. 진짜 물건을 잘라 갖는다. 현물 분할. 공유자 중한 사람이 소유권을 갖고 다른 사람에게 돈으로 준다. 이거 우리가 가격 배상에 의한 분할이고요. 대금 분할은 제3자에 팔고 돈으로 나눠 갖는 거죠. 이거 생각해 볼 것은 가격 배상에 의한 분할이나 대금 분할은 매매예요. 왜요? 돈 주고 권리를 사는 거니까요. 현물 분할은 법적 성질이 뭐가 되냐면 교환이에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공유 지분은 목적물 전부에 대한 권리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그러면, 분할하기 전에는, 갑의 지분은 이 토지 전체에 다 있는 거예요. 을의 지분도 이 토지 전체에 다 있는 거죠? 근데 현물 분할하게 되면, 을이 취득하게 되는 토지에 있던 갑의 지분은 욜로 몰고, 갑의 토지에 있던 을의 지분은 욜로 모니까, 쌍방 간의 재산권을 상호 간에 이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현물 분할은 뭐예요? 교환인 거예요. 그럼 결과적으로 협의 분할을 하게 되면 현물 분할이든 다른 분할이든 교환 아니면 매매이기 때문에 공유자 간에 뭐가 발생하는 거죠? 담보 책임이 발생하게 된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이해되시죠, 여러분들? 그다음에 재판상 분할은 여러분 조심할 것이 분할 방법에 대해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만 인정이 되는 거예요. 어떤 형태든 분할 방법에 대해서 이미 협의가 이루어졌다면
재판상 분할을 청구할 수는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가지고 가격 배상하기로 했어요. 갑이 소유권을 취득한 을에게 돈으로 주기로 했단 말이죠. 근데 갑이 약속한 돈을 안 주면 을이 법원에다가 돈을 달라는 이행 청구 소송은 제기할 수는 있지만 재판상 분할은 청구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재판상 분할이란 분할 방법에 대해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 하게 되는 거고요. 재판상 분할도 원칙이 뭐겠습니까? 현물 분할입니다. 따라서 현물로 분할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현물로 분할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에는 경미할 것을 명령하는 것이 가능하죠. 다시 말하면 대금 분할로 갈 수가 있고요. 물론 재판상 분할은 형성권에 의한 분할이죠. 형성 판결인 거죠. 따라서 재판상 분할은 대표적인 형성 판결이기 때문에 등기하지 않아도 물권이 변동되게 된다는 거 주의하시면 되겠죠. 끝입니다. 이 공동소유 다 끝난 거죠. 공유 다 끝난 거죠. 자, 교재 391페이지 오시면 기본 확인 문제가 나와요. 자, 풀어보죠. 공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공유물의 보존행위는 공유자 각자가 할 수 있다. 그죠? 보존행위는 단독으로. 2번.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공유물을 처분하거나 변경하지 못한다. 왜요? 공유물의 처분 변경은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니까. 3번. 소수 지분의 공유자는 가반수 지분의 공유자로부터 사용 수익 허락을 허락받은 점이다. 그럼 누가 떠오르세요? 임차인이 떠오르셔야죠. 그죠? 임차인입니다. 대하여 점유 배제를 청구할 수 없다. 다시 말하면 가반수 지분권자와 임대차 계약을 임차인에게는 소수 지분권자는 아무것도 청구할 수가 없는 거죠. 따라서 점유 배제를 청구할 수 있다는 질문은 X고 답은 뭐죠? 3번이 되는 거죠. 4번. 건물의 공유자가 상속인 없이 사망한 경우 그 지분은 다른 공유자에게 각 지분의 비율로 귀속한다. 맞는 지문이고 이걸 우리가 공유 지분의 탄력성이라고 하는 거죠. 5번. 건물의 공유자 공동 건물을 임대고 보증금을 수령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보증금 반환 채무는 성질상 불가분 채무에 해당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런 겁니다. 자, 공동으로 공유자가 임대를 하게 되면 그 임차 보증금을 만약에 지분의 비율로 공유자가 나눠가지고 있으면 세입자가 피해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불가분 채무이기 때문에 한 사람이 다 가지고 있는 거다라는 의미로 해석이 되는 거죠. 답은 몇 번입니까? 3번이 되는 거죠. 자, 합의입니다. 합의는 다 해석이죠. 자, 보세요. 동업자 같은 조합의 소유 형태가 합인데 지분은 있지만 합유 지분을 처분하려면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고요. 합유 지분은 상속되지 않는다는 중요한 특징이 있고 합유물은 분할하지 못하죠. 나머지 합유물, 목적물에 관한 사항은 공유와 같습니다. 보존행위는 단독으로, 이용계량과 같은 관리행위는 지분의 과반수로, 처분 변경과 같은 행위는 전원의 동의가 필요한 거죠. 그 다음 총유죠. 자, 총유도 이제 끝났죠. 자, 교회, 종중과 같은 법인 아닌 사단의 소유 형태가 총유인데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뭐가 없습니까? 지분이 없다. 지분이 없다. 따라서 교회를 다니면 권리가 있고 관두면 땡인 거죠. 그 다음에 총유물에 관한 모든 사항은 다 무엇을 통해서요? 사원청의 결의를 통해서 한다. 특히 조심할 것은 총유물에 관한 보존행위도 단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원청의 결의를 통해서 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기본 확인 문제 풀어볼 수가 있겠네요. 자, 풀어보죠. 공동 소유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자, 합의물은 분할할 수 없죠? 1. 합의자는 합의물의 분할을 청구하지 못한다. 맞는 질문이죠. 2번. 합의는 조합체 해산 또는 합의물의 양도로 인하여 종료한다. 물론 뭐죠? 맞는 질문이고. 3번. 총유물의 관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원 각자가 할 수 있다. X죠. 총유물에 관한 모든 사항, 특히 이용계량과 같은 관리행위도 지분의 과반수가 아니라 사원총의 결의를 통해서 해야죠. 따라서 각자가 할 수 있다는 질문은 X고요. 답은 3번이 된 거죠. 4번. 공유자의 지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균등한 것으로 추정을 하고요. 5번.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공유물을 처분하거나 변경하지 못한다.
왜요? 공유물을 처분 명령어자 할 때는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니까. 그래서 보시면 이게 우리 우리 주택관리사 기출 문제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요거 정확히 기억하시면 돼요. 요거 좀 정확히 기억하시면서 좀 까다롭게 느낄 수 있는 것은 아까 그 사례 한 네 가지 정도 좀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공유물의 분할에 대해서 추가를 정리하시면 여러분들이 어려워하시는 공동소유는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끝입니다. 자, 이제 용익물권에서 뭐로 갑니까? 지상권으로 갑니다. 자, 지상권에 대해서 문제가 출제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물론 그렇죠. 그렇지만 반드시 뭐 하셔야 돼요? 정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우리가 물권법은 20%가 출제가 되고 양이 굉장히 많은 부분이고, 지금도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릴 수 있으면 축약해서 강의해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좀 우리가 잘 정리하셔야 돼요. 자, 정리해보죠. 자, 지상권이 뭐냐에 대해서 한마디로 말하면 타인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그러니까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이 많아요. 그냥 남의 땅을 쓸 수 있는 권리가, 남의 땅을 사용할 수 있는 용익물권은 우리가 뭐죠? 지상권이다. 특징은 건물이나 수목, 기타 공작물을 소유하기 위해서 남의 땅을 쓸 수 있는 권리인 거죠. 다시 말하면 건물 등을 소유하기 위해서 남의 땅을 쓸 수 있는 권리, 우리가 지상권이라고 해요. 근데 이걸 앞에 안 쓰고 뒤에 쓰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 항상 조심하실 것이, 땅이 갑의 것이고 건물이 을의 것이에요. 그러면 을을, 그리고 을이 토지 사용권인 지상권이 있다 이렇게 되면, 이 을은 건물에 대해서 뭐가 있는 거죠? 소유권이 있는 거고요. 토지에 대해서 뭐가 있는 거냐면 지상권이 있는 거예요. 동의하시죠? 따라서 지상권은 건물에 대한 권리가 아니라 토지에 대한 권리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상권 공부하실 때 자꾸 이거를 뭐에 대한 권리로요? 건물에 대한 권리로 오해하시는 경향이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보자고요. 지상권은 토지에 대한 독립된 용익물권입니다. 따라서 토지에 관한 소유권과 지상권은 부정성도 없고 수반성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 소멸된다고 해서 지상권이 자동으로 소멸되는 건 아닙니다. 건물이 무너졌어요. 건물이 무너져서 없어지면 을은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상실하는 것이지 토지 사용권이, 지상권이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따라서 건물이 멸실되더라도,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 상실되더라도 지상권은 뭐 되지 않습니까? 소멸되지 않습니다. 또 부정성, 수반성이 있기 때문에, 없기 때문에 건물을 소유권 양도한다 그래서 지상권이 자동으로 수반되는 것도 아니고요. 토지 사용권인 지상권만 따로 분리해서 양도할 수도 있고 담보 설정할 수도 있고 또 임대할 수도 있는 거예요. 특히 지상권만 자유롭게 양도, 담보 등을 제공할 수 있다는 민법 규정은 강행 규정이기 때문에 당사자 간의 특약으로도 뭐 할 수 없습니까? 배제할 수 없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지상권이란 건물에 대한 권리가 아니라 토지 사용권이고 건물의 소유권과 분리된 독립된 용익물권입니다. 따라서 부정성, 수반성이 없어요. 건물의 소유권이 없어진다 그래서 지상권이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요. 건물의 소유권이 양도가 된다 그래서 지상권이 쫓아가는 것도 아닌 거예요. 따라서 건물이 멸실되더라도 지상권은 소멸되지 않고요. 또 지상권만 따로 분리해서 양도할 수도 있고요. 임대할 수도 있고 담보 설정할 수도 있는데 자유롭게 동의 없이 이렇게 자유롭게 양도, 담보 등을 설정할 수 있다는 민법 규정은 강행 규정이기 때문에 당사자 간의 특약으로도
배제할 수 없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개념인 거죠. 그 다음에 지상권의 또 중요한 특징은 뭐냐면 원칙적으로 무상이라는 점입니다. 이것도 조심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돈을 안 받아도 상관없다 이러지 마시고, 그러니까 원래는 돈을 받아야 되는데 안 받아도 상관없고, 이러면 원칙과 여기가 뒤바뀌는 건 함정에 빠져.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무상이다. 따라서 지료를 지급하기라는 특약이 있어야 비로소 지료를 달라고 청구할 수가 있고요. 또 지료 지급에 관한 특약을 가지고 제3자에게 대항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 거죠? 요 특약에 대해서 등기가 필요한 것이고요. 또 원칙적으로 무상이기 때문에 지료 지급에 관한 특약이 있어야지만 2년분의 지료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소멸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다. 다시 말하면 지상권 원칙적으로 뭐죠? 무상이다라는 것부터 시작하셔야 돼. 자, 교재 잠깐 볼까요? 자, 첫 번째 394페이지 의 성질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지상권과 임차권의 비교는 언제 하시면 좋아요? 임차권까지 하시고 하는 게 좋죠. 50에 보시면 지상권에 취득해서 1번 법률 행위에 의한 취득, 다시 말하면 설정 계약과 등기를 함으로써 취득하는 것이 원칙이고요. 다만 법률 규정에 의한 취득해가지고 법률 규정에 의한 지상권에서 법정 지상권이 나오는데 이 법정 지상권은 아마 다음 주에 봐야 될 것 같아요. 자세히 볼 거고 넘겨보시면 4번 지상권의 존속기간이죠. 자, 일단 지상권의 존속기간에 대해서 최장 기간은 무제한입니다. 따라서 우리 판례에 따른다면 영구 무한으로도 설정하는 것이 가능하고도 유효하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고요. 이에 반해서 무엇을 인정하고 있냐? 최단 존속기간을 보장하고 있어요. 자, 최단 존속기간이 보장이 되는데 최단 존속기간은 지상물의 종류에 따라서 결정이 돼요. 첫째, 견고한 건물이나 수목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면 최소한 몇 년이 보장이 되냐면 30년이 보장이 되고요. 두 번째, 견고한 건물이 아닌 일반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면 최소한 15년이 보장이 되고요. 그 다음에 건물과 수목이 아닌 기타 공작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면 최소한 몇 년이죠? 5년이 보장이 돼요. 꽤 길죠, 그죠? 다시 말해, 이거는 최소한 보장되는 기간이에요. 자, 그럼 이제 생각해보자고요. 만약에 견고한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지상권 설정 계약을 하면서 10년 계약을 했다면 무효예요. 왜냐하면 최소한 몇 년이요? 30년이 보장이 되니까, 그죠? 그런 뜻이고. 두 번째, 만약에 지상권 설정 계약을 하면서 존속기간을 정하지 않았어요. 존속기간을 정하지 않았다면 지상물의 종류에 따라서 30년, 15년, 5년짜리가 되는 거고요. 만약에 존속기간도 정하지 않고 지상물의 종류도 정하지 않았다면 그때는 중간치기인 15년이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끝이에요.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398페이지에 지상권제에 뭐가 나옵니까? 갱신청구권이 나오거든요. 여기서 좀 먼저 뒷부분을 먼저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것도 잘 정리하셔야 돼요. 자, 지상권이 소멸이 됐어요. 소멸이 되면 원칙적으로 원상회복, 원상복구를 해야 됩니다. 따라서 지상에 건물이 존재하고 있다면 건물을 철거해 줘야 되는 것이 원칙인 거예요. 그러면 멀쩡한 건물을 때려부신대요. 때려부시려고 할 때 땅 주인 입장, 땅 소유자, 지상권 설정자 입장에서는 야, 그거 때려부시니 나한테 다오라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따라서 지상권 설정자는 때려부시느니 나한테 팔라는 의미에서 지상물 매수를 청구할 수가 있고요.
물론 지상권자 입장에서는 건물을 안팔 이유는 없으니까 거부할 수 없다. 법적 승인이 뭐가 되는 거죠? 형성권이 되는 거죠. 꼭 그래야 되느냐? 아닐 수도 있어요. 만약에 지상권의 소멸 사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죠? 여러 가지 사유 중에서 존속 기간이 만료됐다는 사유로 소멸한 경우에는 굳이 원상복구 안 하고요. 한번더 하자. 갱신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지상권자의 갱신 청구에 대해서 지상권 설정자가 거부를 한다면, 싫다 그런다면, 이제는 지상권자가 내 건물 사라는 의미에서 지상물 매수를 청구할 수가 있고요. 이 지상물 매수 청구권도 형성권이기 때문에 지상권 설정자는 뭐 하지 못하는 거죠? 거부하지 못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이 항상 조심하고 이번 잘 정리하셔야 되는데, 지상권자가 내 건물 사라는 의미에서 지상물 매수를 청구하는 것은 원칙이 아니라 예외예요. 따라서 특별한 요건이 필요해요. 첫째, 존속 기간의 만료로 소멸돼야 돼요. 다른 사유로 소멸하는 경우에 뭘 해야 됩니까? 원상 복구를 해야 되는 거죠. 두 번째, 갱신 청구했다가 거부당해야 돼요. 따라서 존속 기간의 만료로 소멸됐다 하더라도 바로 지상물 매수를 청구할 수 없다는 거 주의하시라. 이거 어려운 부분은 아니거든요. 근데 어려운 부분이 아닌데 자꾸 요 지상권자가 지상물 매수를 청구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하시면서 접근하시면 이게 막 뒤죽박죽이 되는 거예요. 자, 원래는 원상 복구해야 합니다. 다만 존속 기간의 만료로 소멸하고 갱신 청구했다가 거부당한 경우에는 지상권자는 내 건물 사라는 의미에서 지상물 매수를 청구할 수 있고요. 형성권이기 때문에 거부하지 못하겠죠. 물론 갱신 청구했다는 이유로 갱신이 된 경우에도 최단 존속 기간은 적용이 되겠죠. 끝입니다. 자, 398페이지 하단에 이제 뭐가 나옵니까? 지상권의 효력이 나오죠. 1번. 토지를 사용할 수가 있다. 목적 범위 내에서 사용 수익할 수 있고요. 우측에 2번. 사실상 지배하고 있다. 따라서 지상권자에게 무엇도 있습니까? 점유권이 있고요. 또 지상권도 물권이잖아요. 따라서 지상권에 기한 물권 소유권, 지상권에 기한 반환충고권, 방해 제거, 방해 예방을 청구할 수 있고요. 3번 상린관계에 관한 규정이 적용이 됩니다. 왜요? 상린관계라는 것은 뭐냐면 서로 인접한 부동산 간의 이용을 초절하는 관계잖아요. 따라서 그 부동산을 이용하는 사람이라면 소유자든 지상권자든 임차권자든 전세권자든 상린관계에 관한 민법 규정이 적용이 되죠. 이 지상권의 처분, 자유롭게 양도할 수 있고 담보할 수 있고 임대할 수 있고요. 다시 말하면 토지 소유권과 분리해서 지상권만 양도할 수 있고요. 지상권만 담보로 제공할 수가 있는데 강행 규정이다. 따라서 당사자 간의 특약으로 배제할 수 없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지료 지급 부분은 여기서 하는 거죠. 자, 원칙적으로 무상이다. 다만 지료를 지급하기라는 특약이 있어야 비로소 지료를 달라고 청구할 수 있고 또 제3자에게 대항하려면 등기가 필요하다. 왜요? 원칙이 무상이니까. 또 2년치 지료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소멸 청구하려면 지료 지급에 대한 특약이 필요하다. 왜요? 원칙이 뭐죠? 무상이니까요. 자, 400페이지 50 이제 뭐가 나옵니까? 지상권의 소멸이 나오죠. 1번, 일반적 소멸 사유. 뭐, 특별히 설명드릴 게 없죠? 2번, 지상권 설정자의 소멸 청구에. 자, 이런 문제입니다. 지료 지급에 관한 특약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2년치의 지료를 지급하지 않으면 소멸 청구할 수 있고 형성권이니까 소멸 청구하는 순간 지상권은 즉시 소멸해요. 말소 등기를 하지 않아도 돼요. 주의하실 건두 가지인데, 2년 간이 아니라 2년 치다. 따라서 2년 동안 지료를 내지 않아야 소멸 청구당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조금씩 안낸 것이 합산해서 2년 치가 되면 소멸 청구할 수 있는 거다. 두 번째, 내가 소유하고 있는 기간 동안 2년 치야지만 소멸 청구할 수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땅을 샀는데, 땅을 양수받았는데 전 소유자가 못 받은 치료가 1년 6개월치, 내가 못 받은 치료가 6개월치, 합산해서 2년치가 되더라. 소멸증거할 수 있냐? 없다. 내가 소유하고 있는 기간 동안 2년치 되는 거. 3번, 물론 지상권 포기할 수가 있고요. 2번, 지상권 소멸의 효과죠? 요겁니다. 지상권이 소멸하면 원칙적으로 원상복구해야 되는데, 건물이 있다면 철거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지상권 설정자가 토지 소유자가 때려부시느니 나한테 팔라는 의미에서 지상물 매수를 청구할 수가 있고요. 형성권이기 때문에 정당한 이유 없이 거절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다. 소멸됐을 때는. 다만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 가지 소멸 사유 중에서 존속기간이 만료됐다는 이유로 소멸하면 지상권자가 갱신 청구할 수 있고 거부당하면 지상물 매수를 청구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지상권은 물권입니다. 직접 지배권입니다. 스스로 사용 수익해야 됩니다. 따라서 고장난 곳이 있다면 지상권자 스스로 고쳐야 되므로 필요비는 청구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계량비, 유익비는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 통솔의 입장이고요.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설명드린 이 지상권에 관한 민법 규정은 싹 강행 규정입니다. 따라서 당사자 간의 특약으로 그 내용을 변경할 수 없다라는 것도 주의하셔야 돼요. 자, 오늘서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대표 이제 풀어보고 정리해 보도록 하죠. 자, 기본 확인 문제입니다. 402페이지죠. 자, 풀어보죠. 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지상권자는 권리의 존속 기간 내 타인에게 그 토지를 임대할 수 있다. 맞죠? 지상권자는 자유롭게 양도 담보 임대할 수 있습니다. 2번. 지상권자는 지상권을 유보한 채 지상물 소유권만을 양도할 수 있으나 지상물 소유권을 유보한 채 지상권만을 양도할 수 없다. X예요. 그죠? 부정성, 수반성이 없어요. 그래서 건물 소유자가 바뀌더라도 지상권이 쫓아가는 것도 아니고요. 지상권만 따로 분리 양도 담보 임대할 수가 있습니까? 답은 뭐죠? 2번인 거죠. 3번. 수목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지상권의 최단 존속기간 30년이다. 이거죠. 견관 건물이나 수목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면 최단 존속기간이 30년이죠. 3번. 지료 지급은 지상권의 요소가 아니어서 지료에 관한 유상 약증이 없는 이상 지료 지급을 구할 수 없다. 맞나요? 자, 지료, 지상 원칙적으로 어떻게 해요? 무상이다. 따라서 지료를 지급하기는 특약, 약정이 있어야 비료를 달라고 청구할 수가 있는, 지료를 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거죠. 5번, 지상권자가 2년 이상의 지료를 지급하지 아니한 때는 지상권 설정자는 지상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2년이죠, 그죠? 주의할 점 두 가지 약간 말씀드렸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늘 수업 마치고요. 이제 다음 주에 이제 특수지상권에서 구분지상권, 법정지상권 들어갈 겁니다. 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고 여러분들 고맙습니다.